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미인 인간처럼 생로병사하면서 아비인 신처럼 불쌍한다지. 이거 네 피지. 저기 잠깐만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가요. 설명을 해? 너도 알고 있었단 거야? 뭘요? 이 자의 정체! 에? 아, 이분의 정체는 바로 여기 사장님... 하백! 미안해요, 신 대표님. 뭐 만난 게 아니라 좀 엉뚱하기도 해요. 아닙니다. 그럼. 가. 당분간 비렴한테 가 있어. 뭐? 그렇게 확인할 게 있으니까. 너 나한테 들켰다. 나한테 들켰다고. 너 어미인 인간처럼 생로병사하면서 아비인 신처럼 불쌍한다지. 바람같이 달려서 막 순간이동 비슷한 걸 하는 사람, 막 다이아몬드가 화수분처럼 나오는 사람, 그리고 뭐든지 한 번만 보면 장인신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전우치처럼 변신하는 능력도 있어요. 친구예요. 감히 당금지게 능경 지우라고 할 수 있는 관계죠. 사과할게요. 삐딱하게 본 거. 연소와. 아, 딱 분위기 봐선 알아챈 게 맞는데. 나한테 들켰다고. 너. 딱 집어서 들켰다고 하잖아. 아, 근데 대화 맥락은 왜 그래? 너도 알고 있었단 거야? 이 자의 정체! 정체? 무슨 정체? 아,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대사지 영감 말이 맞았어. 한눈에 알아보겠다고. 말도 안 돼. 설마... 심지어 신 대표가 그 반인 반신이라고? 하백님보다 더 세다고요? 나... 근데 신기 산다면서요.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아는 척했어! 내가 그때 아는 척하지 말랬잖아! 실력도 없잖아. 정말 신 대표가 반인 반신이라면? 만일 그 자가 정말 나쁜 맘이라도 먹었다면! 너 실력 잃더니 판단력도 멈췄니? 그래야 그 자도 정체를 드러낼 거 아니야. 그놈이 주동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야. 분명해. 증거도 없고 다 추측이잖아. 증거? 너 여기서 오래 지내더니 인간 다 됐구나. 내 능력이 너만 하겠어? 니들이 날 계속 따돌리니까 난 인간처럼 사고라도 해야 겨우 따라갈 밖에. 네 말대로 반인반신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하백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그런 놈이 하필 윤수아랑 친분이 있네. 우연치곤 기막힌데. 둘이 무슨 사이인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한번 알아볼게. 그냥 둬. 우리 일에 끌어들이지 마.
왜? 혹시 모르잖아. 신혜정은 우리 건데 그놈이 우리 걸 갖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그놈도 신인 줄 알고 넘어가서 양말 한 짝이라도 빠로 바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에이, 후손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양말을 빠로 바칩니까? 네놈은 한참 멀었다. 그 자존심 센 후손님이 한낱 어리석은 인간이란 걸 잊지 말라고.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 낙빈에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준 게 너희 천국이라서 걱정할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수국과 신계는 네 왕을 용서한 거지. 네 왕이 한 짓까지 용서한 건 아니야. 결국 인간을 또 끌어들인 건 너 아닌가? 네 말대로 윤소환은 충성스러운 신의 종이라 안 나오고 간다고 치자. 그럼 그자는? 우리가 그자와 함께 있는 윤소환을 의심하는 것처럼 그자도 너와 함께 있는 윤소환을 궁금해할 텐데. 아니, 자기한테도 종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하, 아직 감이 안 오네. 네 말대로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서 감이 떨어졌다. 감 살아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저분은 정말 불란의 신이 맞네요. 쉼없이 걱정거리를 던져주시고. 전요, 그 반인반신이 앙심을 품고 후손님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요. 알면 뭐가 어때서. 내 땅 내가 팔았다는데. 고자,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한 왕이라고 할 거야. 아니 그게 뭐가 어떻다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왜? 반인반신한테 주는 경고라니까. 수국과 신계는 네 왕을 용서한 거지. 네 왕이 한 짓까지 용서한 건 아니야. 자식, 잊을만 하면 긁어. 반인반신이라 이제 재미는 끝났네.